우크라이나의 과감한 승부수가 러시아의 예상보다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러시아의 가스값이 연간 최고치로 치솟았고 쿠르스크와 리페츠크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공격이 먹혀들면서 추후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최대 규모로 쿠르스크와 리페츠크 등을 공격하며 러시아 본토로 35km나 진격했습니다. 10년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비밀리에 침공한 이래로 최대 반격입니다. 9일 늦은 오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침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가즈프롬 관계자는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중간 기착지인 수자 가스 측정소가 우크라이나의 한 여단에 장악돼 러시아의 가스값이 연간 최고치로 급등했다고 텔레그램에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쿠르스크와 리페츠크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고문은 파이낸셜타임즈에 이번 공격은 러시아 군대를 동쪽으로 다시 돌려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1000km 넘게 전선을 늘려 전술적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가까워지면서 우크라이나로선 판세를 뒤바꿀 전략적 반격이 절실했죠. 9일 러시아에 대한 야간 드론 공격은 당일 이른 아침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군대 및 특수부대가 공동으로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르스크 지역 외에 국경에서 약 300km 떨어진 리페츠크 공군기지 역시 러시아 항공 물류를 파괴해 대공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에 따라 타깃이 됐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의 약 350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10일 쿠르스크의 국경 지역에서 7만 6천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텔레그램에 공유된 영상에는 리페츠크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동쪽으로 피난을 떠나는 민간 차량들이 수킬로미터 늘어선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인 안드리 자고로든 유크는 이번 작전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의 목적이 러시아 군대의 방향을 돌려 전선을 좁히는 한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자국 국경을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 땅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우리 땅에서 실패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에 본사를 둔 보안 그룹인 로찬 컨설팅의 군사 분석가 콜라드 무지카는 이번 반격으로 도네츠크 동부에서 러시아의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쿠르스크 지역을 상당 기간 점령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 없이 러시아 영토에서 밀려나고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포크롭스크 방향으로 계속 진군한다면 우크라이나가 큰 도박에서 패배하는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의 반격도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도네츠크주 코스탄티니우카의 슈퍼마켓이 미사일 공습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10일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영토를 침입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격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에도 양국군의 맞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러시아 보로네시시의 행정 건물과 공공시설이 파편으로 피해를 입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다시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부수,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격이 전쟁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